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채팅에서 어느 분이 슈카형 개인 방송처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방송은 이제 코미디 방송이고 우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정통 경제 방송이죠. 또 어떤 분이 왜 오늘도 중국 시장이냐? 글로벌 라이브에서 할수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이죠. 일본 시장 한다 그러면 안 보실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매니저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제 커피 사주셔서 시원하게 잘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니저 오늘 중국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좀 오전부터 느낌이 안 좋더니 결국 좀 밀렸거든요. 1%는 네. 아니지만 중국 시장은 더 많이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4% 정도 하락한 3,130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32% 하락한 1,03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한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모든 이머징 시장이 투자자분들이 전일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출근 혹은 네. 개장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3프로 구독자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헝다그룹 이벤트가 이슈가 한국 시장에도 좀 많이 문제시가 됐습니다. 화두가 많이 됐고요. 참 빠르네요.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헝다그룹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 해드렸는데, 며칠 딱 지나니까 벌써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슈카님이랑 같이 할때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많이 기억을 들으셨죠? 예.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헝다그룹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 주 월화수목에만 한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와, 네. 작년 7월 대비해서는 90% 하락한 수준이고요. 이번 주에만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2008년 리먼 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네. 기억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시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리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요런 부동산 관련 대출해주는 네. 그 페니웨이, 페니맥 걔네 있잖아요. 네. 걔네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반응을 잘안 했어요. 제 기억에. 네. 그냥 좀뭐좀 흔들리나 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리만이 깨지면서 그냥 어우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네. 힘든 거 나왔는데 예. 늘 대마불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마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마가 죽기 전에 이미 시장은 비실비실 하다가 대마가 죽으면서 시장이 극단적인 방향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헝다그룹은 아마 대마의 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디벨로퍼들은 2019년에만 한 400여 개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요. 물론 중소형사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한 270여 개 정도 작은 디벨로퍼들이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근데 헝다그룹은 아니겠지였는데 네. 이렇게 헝다처럼 거대한 기업이 파산하진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어요라는 좀 루머가 퍼지면서 좀 네. 시장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저라도 중국에 만약에 중국인들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혹시 모를 리스크를 위해서 좀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헝다 이슈 어떤 게또 이슈가 됐나요, 오늘은? 헝다 말고도 지금까지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거, 뭐 홍콩 지수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상해 종합 증시가 훨씬 더 좋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제조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시클리컬 업종들, 특히나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기존에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원자재 값이 무리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비축되어 있는 원자재를 풀기도 하는데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풀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철강값은 오르지만 철광석 값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군요. 오늘 신성장 관련해가지고 네. 세 번째 전기차 관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국 공산당 차관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값이 너무나도 비싸다. 뭐 니켈과 구리, 뭐 아연 이런 원자재 값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들이 폭락을 하면서 네. 오늘 그동안의 강세를 이끌어왔었던 원자재 시클리컬 기업들이 좀 많이 아팠던 하루였습니다. 야. 뭐 전일 강세 보였던 수소 관련한 시노팩 석화라든지 뭐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금풍과기 수소 뭐 석유 그리고 풍력 모두 다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던 거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경기 방어주 정도에서나 소폭의 좀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중국에서 공산당 담당 차관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더니 이 글로벌 광물 가격이 흔들리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다는 건데 맞습니다. 와, 파워가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기초 원자재 특히나 전기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뭐 니켈 이런 등등의 원자재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가 중국 기업들의 소비가 이런 원자재 가격에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고요. 좀 특이한 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원자재 값이 올랐던 거는 뭐 보복적 소비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광물을 캐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광부들이 광물을 캐지 못하는 뭐 출근을 것도, 하지 못하는 예, 것들 때문에 광산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좀 쇼티지가 더 발생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중국 정부에서는 좀 요즘 하는 유행어로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하루 만에 좀 원자재 시장이 출렁거리고 해당 기업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꽤나 쏟아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아니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배터리가 이렇게 비쌀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한마디 했더니 그렇습니다. 가격을 낮추면서 네. 폭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참 중국의 그 원자재 시장에서 유상이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가 시장을 흔드는 헝다 그룹이다 보니까 네. 오늘 헝다 그룹이 또 많이 빠졌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실제로 뉴스는 지난 13일에 네. 월요일에 장 종료하거나 저녁에 헝다그룹이 15일 혹은 20일에 파산할 것 같아요 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헝다그룹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약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한 7%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디벨로퍼들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중국에서 신성장 뭐 전기차라든지 뭐 등등의 중국에서 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레버리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그리고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고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니 너희들을 좀 옥죄겠어라는 그 투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 헝다그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부채가 2조 위안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는 기본적으로 장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이자만 내도 되는 그런 부채가 있고 단기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 있는데 이런 단기 채무가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9천억 위안이다. 한 우리 돈으로 한 17조 네. 정도 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헝다그룹의 현금은 한 800억 위안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문제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거고요. 헝다그룹은 실제로 6월부터 지금까지 딱 50% 정도 한 70% 가까이 빠졌는데 주가가 예, 예. 네. 헝다그룹은 실제로 6월 달부터 자회사를 매각함을 하면서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의 자회사도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고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시장이 잘 팔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헝다그룹의 주가와 채권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흔들리는 안파선이라면 거기서 뭐 판다 그랬을 때 잘 안 살 것 같긴 해요. 뭐 네, 가격이 그럴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쟤네 저러다 결국 던지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살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뭐 주식도 뭐 70% 80% 뭐 채권도 가격이 신용등급 엄청 빠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도 엄청 내렸다고 들었는데 좀 헝다가 디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 루머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결국 파멸적으로 디폴트가 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또 부동산 회사기도 하고 약간 네.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 데자뷰가 좀 떠오르거든요.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혹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나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초반에 슈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꺾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비실비실 되다가 시장이 힘이 없다가 정점을 찍었던 계기가 바로 트리거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도 중소형 디벨로퍼들이 많은 파산이 있어 왔는데 이 헝다라는 거대한 기업이 파산하면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을 줄 거야. 그러면 12년 전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2020년대에는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지금 스물스물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혹자는 이 헝다그룹을 중국의 본보기로서 조금 파산을 시킬 수도 있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외신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의 주가와 채권은 지난 6월 이후 7, 8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확실히 있을 거다. 그리고 전체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 수준인데 헝다그룹 하나가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중대형 디벨로퍼들은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라던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파산하지 않고 좀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나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헝다는 파산하지 않을 수 있어. 혹은 헝다가 파산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보는 입장에서 가장 논리한 가운데 있는 거는 내년 10월부터 시진핑 주석의 3기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결정이 될 건데 올해 11월 달에 6차 중앙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2035년까지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질 텐데 그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뭐 헝다그룹의 파산 혹은 뭐 테일리스크를 만들어서 금융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듯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좀 꽤나 있었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 정부가 좀 손을 봐주기 위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밀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기업들을 좀 때리기 위한 손을 봐주기 위한 어떤 질서 있는 모습 또는 뭐 파산을 하더라도 그 정부 당국에 의한 질서 있는 파산이면 사실은 뭐 충분히 중국 시장 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뭐 중국 좀 크기가 엄청나니까. 근데 만에 하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야 이거 뭐야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그냥 폭삭 무너지듯이 무질서한 파산이면은 완전히 양자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 시진핑 주석 3년임도 있고 이게 시장 안정을 좀 최우선으로 할 텐데 무질서한 파산은 아니고 좀 뭐 하더라도 질서 있는 파산 아니면은 살려는 줄게 이렇게 갈 거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는 의견이 좀 꽤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에서 2%씩 밀렸네요. 중국 주식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상해종합지수, 심천지수 그리고 뭐 홍콩, 항셍 모두 다 1% 중반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네. 뭐 상해종합지수는 그동안의 시클리컬 업종들 하드캐리했던 시클리컬 업종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네네. 기업들이 오늘 그동안의 하락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전기차 혹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종들의 하락이 좀 컸다 정도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재배터리 주식이 그랬군요. 예, 깊은 뜻이 거기서 있었군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오늘 중국의 배터리 업체 빠졌는데 이게 좀 원자재 쪽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그리고 세계의 지갑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 물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존도가 대부분 30%에서 50%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런데 배터리 업종의 배터리 값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하면서 뭐 니켈이라든지 뭐 기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의 뭐 값이 많이 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있는데 원자재 투자는 좀 생각보다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품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화폐를 교환하기보다는 주식보다는 먼저 이런 원자재 혹은 물물 교환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물물 교환에서 파생된 게 바로 선물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재 시장은 우리가 주식 그리고 주식 선물 시장과는 달리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선물의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자금도 함께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게 아니라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고 여기 대해 더불어서 안 그래도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데 네. 중국 정부에서는 친환경,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말고도 친환경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보니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생산, 석탄 생산 이런 것들을 줄여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적은데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철강 생산을 줄이고 호주에서 석탄을 늘 수입해서 써왔는데 석탄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호주에서 탄소 그 석탄 수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으면서 최근에 석탄, 뭐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쇼티지 그리고 선물 시장의 투기 포지션 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정부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원자재 시장이 뭐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걸 조금 물을 끼얹는 완화를 하고자 하는 행동을 오늘 처음 보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시장은 개인들이 하려면 대부분 선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맞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또 하나하나 이슈에 의해서 위아래로 춤추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필 또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뭐 아래로 그냥 꼬꾸라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앞으로 꾸준히 써 나갈 거기 때문에 어쩌면 높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증권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에프트도 요즘 뭐 많더라고요. 네. 광물에 뭐 슈퍼사이클, 뭐 그레이트 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던데 2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저는 30년 간다라는 에프트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좀 반대로 가는 뉴스가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럼 미국 시장 말씀도 좀 해주시죠. 미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빅스 지수가 오르고 S&P 500은 아주 소폭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어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0.68% 상승한 34,814포인트, 나스닥은 0.82% 상승한 15,161포인트, S&P 500은 0.85% 상승한 4,48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파란불,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일각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의견도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약할만 하면 이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리고 약할만 하면 또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리고 이렇게 꿈틀꿈틀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은 워낙에 중국발 뉴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좋진 어렵겠다라는 좀 걱정 좀 들긴 하네요. 중국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중국은 굴뚝 산업들, 대한민국도 전체 경기에서 굴뚝 산업들 혹은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영향은 중국 시장에 비해서 혹은 이머징 증시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이미 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이나 한국 시장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나라도 테크 기업이 있죠. 요즘에 열심히 막고 있지만 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해서 테크 기업들로 돼서 우리나라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미국의 세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사주 매입이 좀 뭐 줄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죠. 저도 그 어제
댓글을 한번 봤는데 네. 제가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사주 매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애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댓글에서 어떤 분은 애플 막차, 애플 막차를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나도 훌륭한 주식 애플이지만 저 떨려요. 진짜 막차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너무 훌륭하지만 주가의 방향은 제가 앞으로도 오를 거고 예, 예. 뭐 영업이익과 매출 꾸준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단순하게 애플은 성장주야. 앞으로 이러이러한 성장 엔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최근에 실제로 애플이 5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었네. 한 연평균 15% 정도 혹은 10% 언더로 상승하는 증가한 경우도 있었네. 그런데 주가는 5년 동안 이렇게 올랐구나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가운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게 트럼프 정부에서 2017년에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면서 확 깎아줬죠. 예. 애플이 현금 그러니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은 맞지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품절주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예, 예. 그 어떤 분께서 진짜로 자사주 매입에 안 좋은 케이스는 보잉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무리하게 매입한 자사주 때문이었습니다. 자사주를 너무 많이 매입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재무상태표가 분기마다 새로 갱신이 되는데 주식으로 인한 차손 금액이 계속해서 예, 예. 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반영되니까 재무상태표가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서 모두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때부터는 보잉의 주가도 오르겠지만 그럴 때에는 보잉이 주가가 오르면서 평가 손실 받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되면서 오히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즐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나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6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한 80조를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고요. 오, 애플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현금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당해라고 요구를 했지만 배당을 주느니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온 케이스가 바로 애플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건 어디서 봤습니다. 애플이 쌓아둔 현금이 왔는데 그거를 배당을 하려면 미국으로 들고 와서 미국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갖고 오면 세금을 매기니까 그거를 안 갖고 오려고 오히려 뭐 미국 내에서 그렇게 돈 많은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네. 회사채를 발행을 한 돈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랬다는 말을 들었는데 80조가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었군요. 네, 매년 꾸준하게 그 정도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에 가깝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물론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엣지 있게 더 주식가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덕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있었다. 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3 네. 13이라고 했죠? 네. 안 할 줄 알았는데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뭐 전자기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네. 애플의 주가는 꾸준히 봐왔지만 그 IT 기계를 공개할 때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애플을 써.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단순하게 소비재라기보다는 팬들이 많은 특수한 소비재야라는 게 또 하나의 로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에 언팩 행사 때 어느 정도 실망을 줄지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은 뭐 거의 영원한 소비 대장주다. 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늘 처음에는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오르고 늘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애플이 발표한 다음에 언팩킹사를 한 다음에 삼성하고 다투는 게 화제잖아요. 삼성이 광고로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반으로도 안 접히는 거 뭐 네. 바꾸는 게 있냐. 우리는 반으로 접히는데 니들은 안 접힌다. 이걸로 디스를 하고 애플은 애플대로 야 우리 칩 베끼는 주제에 어디 지금 그런 소리야. 2년 저 칩도 쟤는 아직 못 베끼고 있어요. 이걸로 서로 지금 디스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기사를 보면은 항상 나온 얘기지만 애플이 새로운 핸드폰을 낼 때마다 혁신이 없다. 혁신이 삼성 봐라 일로 접히고 절로 접히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항상 잘 팔리더라고요. 상상을 뛰어넘게 잘 팔려서 늘상 한 번 팬이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같습니다. 아 이거 또 구조 우리가 구조적으로 잡혀 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뉴스 여기까지 또 봤는데요. 뭐 FOMC에 대한 뉴스도 뭐 있나요? 아 금뉴스인가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즘에 그 영업점에서 금에 대한 문의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현금 비중 확대 혹은 달러를 산다거나 금을 산다거나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나 젊은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풀베팅, 현금 비중 제로로 만들고 저희는 레버러지도 갑니다. 그쵸. 풀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또 신실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예.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그러면 현금을 만드는 게 익숙치 않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달러 아니면 금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은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로 좀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의 상승폭은 좀 꺾인 거는 맞습니다만 언젠가 시장이 조정을 좀 앞두고 있거나 그리고 경기가 성장하는 게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원자재에서 특히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면 특히 나는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고 금을 늘릴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뭐 금 가격이 뭐 좀 많이도 안 올랐으니까 사실 네. 상대적으로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PB에서는 주로 어떤 걸로 권하시나요? 실제로 금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골드바 뭐 금은방에서 금 덩이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숙하게 금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금 덩이를 사려면 일단은 사는 순간 세금 부가세 10%가 붙고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의 15.4% 떼고 수익으로 받은 다음에 내년에 종합과세가 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뭐 은행에서 하는 금통장 이것도 사는 순간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KRX 금 현물 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네. 흔히들 핸드폰이나 HTS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금 매매이거든요. 실제로 네. 한국 거래소에서 매매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금이고 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는 순간 부가세가 붙지 않고요. 순수하게 매매 차익은 100% 비과세. 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금 1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200원 정도의 보관 수수료가 나간다 정도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관 수수료가 나간다. 그리고 대신에 금을 출고할 때 네. 금덩이를 내가 주머니에 넣을 때는 부가세가 붙는다. 아, 실제 그 KRX에서 산 거를 실제 현물로 바꿀 때는 네. 세금을 낸다. 현물로 출고할 수가 있는데 네. 현물로 출고할 때는 매입 평당가에서 10% 부가세가 더 붙습니다. 그럼 출고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덩이를 주머니에 쥐고 있고 싶어. 난 전쟁이 나면 금덩이와 달러를 갖고 도망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순수하게 자본 차익을 향유하고 싶다면 그냥 금시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제일 유리하다. 예. 아, 금덩이 베고 자면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금덩이를 베고 자려면 10%의 세금이 붙는다. 라는 맞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헝다 그룹 얘기가 아시아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는데요. 그 헝다가 설마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느꼈던 그런 충격은 주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지만 일단 두려움이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구혁 선임 매니저님 마지막에 금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제 아는 후배 중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장롱에 은행을 못 믿겠다고
달러를 현물 그대로 넣는 후배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망하면 형 은행도 위험해 하면서 자기 장롱에 넣는 친구를 봤는데 금 투자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KLX 금시장을 이용하면은 조금 유리하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에 있을 때 KLX 금선물 그 미니 골드에 대해서 시장 조성도 해봤는데 요즘에 과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부족해서 고생을 했지만 요즘은 유동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